자, 오늘 언박싱은요, 아수스 프라임 X470 프로 유통사는 SD컴입니다. 한번 언박싱 해볼게요. X470은 이제 시라클 요 2세대 라이젠 나오면서 나온,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하이엔드급 메인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. 하이엔드급이라 그런지, PCI 익스프레스 슬롯이 3개, 3개. 3개. 이게 이제 다 되는 거래요. SLI, 이런 것부터 해서 다 되는 거라고 하고. 전체적인 메인보드 기판은 이렇게 생겼고요. 방열판도 뭐, 좋고요. 여기도, 야 너무 좋네요. 하이엔드급이라 그런지, PCI 익스프레스 슬롯도 하나, 둘, 세 개고, 나머지도 뭐세 개, 여섯 개는 총, 그죠? 물론 그래픽카드 끼는 여기 두 개고, 여기까지네. 대박. 뒷면입니다. 뒷면이고, 그리고, 구성품은요, 여기 밑에 있는데, 요거는 본체 끼는 거죠? 요거는, SLI 커넥터하고, 요거는 또 전원 쪽좀 쉽게 꼽는 거 괜찮아. 이거 CD 설명서, 뭐 요거는 사탁 아시죠? 이렇게 있네요. 간단한 언박싱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